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요청에 정말 끊임없이 있었던 쿠션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2020년에 정말 잘 사용했던 정말 손이 많이 갔던 쿠션들만 모아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럼 일단 세미 매트한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먼저 클리오의 킬커버 픽서 쿠션.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도 충분하게 보여드렸던 많이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푹 찍어서 사용을 했을 때 수분감이 정말 팡 터지는 느낌으로 웬만한 쿠션보다 촉촉함이 이게 착 착하게 올라간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수분감 있는 이 촉촉한 느낌이 가볍게 싹싹 매트한 질감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수분감이 있다가 날아가면 약간 건조한 느낌으로 매트하게 남겨질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안에 그 수분감이 충분하게 느껴져서 답답하진 않으면서도 싹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피부가 표현이 돼서 또 매트한 질감을 좋아하는데 나는 그래도 처음부터 텁텁하게 올라가고 매트하게 올라가는 제품이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들은 제가 단독 리뷰라든지 충분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드렸던 제품들이라서 같이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도 함께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세이매트 두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에뛰드 더블 레스팅 쿠션 커버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 먼저 에뛰드를 설명해드리면 제가 영상에서 추천만 진짜 올해 한 대여섯 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인싸를 통해서도 막 친구들한테 이거 진짜 한번 써보라고 영업을 정말 많이 했던 그런 제품인데 일단 퍼프 맞지? 진짜 에뛰드 퍼프 말도 안 돼. 그리고 이 질감 자체, 어머 얘 다 쓴 거다. 아, 이거를 써봐야 아는데 이게 올라가는 느낌이 카스테라처럼 부드럽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는 수분감이 팡팡 클리오처럼 터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딱 올렸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게 해주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리고 양 조절도 굉장히 잘 해주는 타입이라서 이 퍼프가 두껍지 않게 얇게 얇게 이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싹싹싹싹싹 올라가면서 커버도 잘 돼요. 그래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쿠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무리감 같은 경우도 세미 매트에서 속은 촉촉한 느낌으로 싹 마무리가 돼서 우리 수부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쿠션입니다. 그리고 쿠션은 사실 여름이라든지 뭔가 계절이 변화를 할 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해 마스크를 쓰기도 썼고 크게 또 계절과는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사용해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쿠션이라서 제가 두 번째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쿠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글로우가 있었던 그 쿠션이 커버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글로우 같은 경우도 너무도 좋은데 그거랑은 뭔가 이게 발림감, 마무리감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얘가 좀 더 착붙이었어. 그래서 그 글로우를 잘 썼다 하시는 분들도 얘를 사용해보시면은 그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서 얘를 꼭 한 번씩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쿠션은 자빈드 쿠션인데요. 이 쿠션은 모공 커버를 끝내주게 잘해주는 쿠션이에요. 이게 하나씩 각각의 장점들이 뚜렷한 제품들인데 진짜 커버력도 좋고 제가 오늘 피부 표현 같은 경우도 이 아이를 활용해서 해줬거든요. 정말 에뛰드도 퍼프 맛집인데 여기도 퍼프 맛집 장난 아니에요. 퍼플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기공감도 좋고 부들부들하고 그런 타입인데 에뛰드가 좀 더 이게 밀착되는 느낌이 있고 자빈드 같은 경우는 흡수를 쫙 해준 다음에 적절하게 탁탁탁탁 부드럽게 올라가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많은 양을 이렇게 사용을 해줘도 피부에 올라갈 때 안에서 먹어주는 그 양도 있거든요. 너무 두껍지 않게. 그리고 얘는 이 질감을 꼭 설명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드기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얘는 정말 만드기처럼 싹싹싹 그대로 질감들이 올라가거든요. 터치 인솔 쿠션이랑 뭔가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은 그런 느낌. 퍼프랑 여기 안에 내용물이랑 정말 궁합이 만점이라서 이 쿠션 제품도 꼭 구매해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저는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레더 케이스로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구매를 할 수가 있나? 있을 테니까요. 디자인이 난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공 커버 끝내주고 커버력, 피부에 올라가는 질감 이렇게. 얘는 약간 깐달걀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은은한 광택감을 끝내주게 표현해줍니다. 스킨푸드 로얄 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 쿠션. 이 쿠션 전 처음에 제품명을 보시면 딱 생각나는 게 뭘 것 같아요? 뭔가 꿀광일 것 같고 피부가 번덕번덕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네 번째로 가지고 왔을까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얘도 퍼프가 굉장히 좋은데 올라가는 질감 있죠? 이렇게 촉촉하게 싹 올라가요. 근데 딱 바르면 근데 가장 쿨링감 있다.
쿠션 색상도 화사하게 올라가는 그런 질감의 제품인데 이 촉촉함이 처음에는 착착착착 올라가요. 근데 얘가 막 수분감 팡팡팡 터지는 느낌은 아니고 정말 그 프로폴리스 앰플을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앰플 광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민망할 정도의 광이기는 해요. 뭔가 세미 글로우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정말 이게 꿀광 같은 차르르 이런 느낌을 원하셨다 하시면 실망하실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차르르한 광을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인데 나는 글로우 쿠션을 쓰고 싶다 하시면 이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마스크 테스트도 해봤었는데 그렇게 묻어남이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묻어남 크지 않은 글로우 쿠션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처음에 발린 그대로 착착착착착 올려주고 커버력도 물론 높고 그만큼 얇은 쿠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두껍게 정말 화장 많이 한 것처럼 과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은 내지 않아서 편안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었습니다. 에스티로다 더블 에어 소프트 글로우 매트. 제가 백화점 쿠션이라고 막 특별하게 더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얘네 딱 바르자마자 아 이래서 비싼 쿠션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제품이거든요. 이 쿠션 퍼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탄력감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부드러움이 같이 느껴지는 좀 신기한 퍼프예요. 그래서 내용물을 올려서 피부에 올려줬을 때 정말 이름 나와있죠. 소프트 글로우. 정말 크림 같은 크림광을 뿜뿜뿜뿜 뿜어주면서 올라가고 마무리감도 고급스러운 윤광이 차르르 차르르 흘러요. 고급스러운 광택감을 원한다? 근데 커버라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세미글로우다 보니까 촉촉함이 좀 장시간 유지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속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저는 이제 트러블이 있을 때 이렇게 살짝은 세미매트한 고커버의 컨실러 제품을 같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컨실러하고 함께 썼을 때도 궁합이 정말 잘 맞아서 역시 세미글로우 평소에 컨실러를 같이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얘는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백화점 쿠션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다면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거 아시죠? 근데 그 값어치 충분히 하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후니언이 2020년에 정말 잘 쓴 쿠션들 이 쿠션 모두 제가 영상을 올렸던 만큼 정말 애정 있는 쿠션이니까요. 자세한 리뷰가 보고 싶었던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고 싶은 영상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후니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Christmas tree. Been wondering just what you mean to me. Oh, Christmas tree. Honestly.